3분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동물성 기름이 있고 식물성 기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4분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를 조합시켜서 만드는 조제 식료품이에요. 그래서 식품 가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단순한 어떤 그거라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21개가 나눠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큰 의미 없이 크게 분류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다? 이거를 다시 97개로 분류해요. 예, 그러면은 1부는 1류부터 5류까지로 구성됩니다. 이거는 6류부터 14류까지 구성되고요. 요거는 15류 하나. 이거는 16류부터 24류까지 분류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 97개까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1류 첫 번째, 이 첫 번째 요거, 그러니까 01, 이게 실질적인 분류의 코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1부, 2부, 3부, 4부는 그냥 형태만 나눈 거고 실제 분류하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 부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다? 실질적인 분류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가 1222개의 4단위로 분류돼요. 예, 그러면 예를 하나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거 1류까지만 좀 할게요. 자, 1류는 산동물이 분류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 상태로도 무역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2류는 뭐냐면 산동물보다는 뭐가 무역하기 쉬워요? 고기 상태. 그래서 그거를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류는 뭐냐면은 어류. 그럼 어류는 이렇게 따로 좀 친 거죠. 4류는 뭐냐면은 낙농품. 5류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동물이면 솔직히 이게 거의 끝이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에서 이거 말고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역은 잘 안 해요. 하지만 분류를 해야 돼야 되죠. 이런 그래서 5류는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유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동물성 생산품. 그래서 뭐가 분류되냐면은 뼈 또는 피, 내장, 곱창 뭐 이런 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HS라는 게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유럽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만들었을 때 이쪽의 의미는 뭐였냐면은 못 먹는 거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문화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쭉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03이 있죠. 03은 어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03에서 01 그러면 이거를 가리켜 4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03에서 01은 어떤 개념이냐면 생선류를 가리켜요. 생선류인데 어떠한 생선? 신선한 생선. 그러니까 활어를 말하죠. 활어. 활어. 활어를 말해요. 그러면 02 그러면은 활어는 아닌데 죽었는데 신선해요. 또는 신선하다는 개념을 뭐까지 잡냐면 냉장까지는 잡아요. 그럼 신선 냉장 이렇게까지. 그럼 03은 당연히 앞에 0302, 0303이 되는 거죠. 그럼 03은 이제 냉장 다음에 뭘까요? 냉동 이렇게 되는 거죠. 냉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냉동. 예,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0304는 이제 피라고 해서 피레트라고 해서 이게 이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어떤 개념인데 고기에 살만 뜬 거. 이거는 고기 상태고. 그리고 0305는 이제 건조. 예,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이게 근데 이 활어, 신선, 냉장, 냉동, 냉동 이런 순서가 다른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의 순서가 돼요. 어떤 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분류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그 구조에 맞게 쫙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 기본은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거 재밌게 하면 되는데 재밌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이걸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자, 뭐죠? 활신동피건 이렇게 하면 되죠. 활에 신동이 되려면 손바닥에 피가 흥건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쳐지잖아요. 아,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머릿속에 박혀 있고 그 흐름으로 나머지 거의 흐름도 쭉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4단위가 완성됩니다.
예, 그러면 4등이니까 1999.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럼 활어 중에서도 뭐뭐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어떤 생선. 그럼 이게 6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 6단위에서 생선도 여러 가지 종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8단위라고 말하진 않아요. 바로 10단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분화되는 거예요.